자, 스틸리전의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이치아이오라고 하는 인디 게임 투고 사이트에서 방금 받은 따끈따끈한 호러 게임입니다. 키오스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키오스크 하면 그거죠. 그 여러분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면은 그 주문할 때 쓰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키오스크라고 하죠. 키오스크. 세팅. 플레이. 갑시다. 인디 호러 게임이고 어쨌든 호러 게임이니까 임신부 쫄보 그리친 아무튼 시청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쫄보 분들 스로우가 있네요. 와, 칼을 던질 수가 있는 게임이네. 재밌는데? 이거 뭐야? 전화가 왔어? 이어폰 좀 바꾸고. 배터리가 다 닳았다, 이어폰. 헬로? 여보세요? 어이. 나 미카엘이야. 니 보스 말이야. 니 사장님 말이야. 오늘 첫날인데, 그냥 좀 일차, 일 행운을 빈다고 전화, 그거나 전해주고 전화했어. 너 전에 일했던 친구는 별로 오래 가지 못했는데, 너는 그래도 오래 일해줬으면 좋겠다. 너 전에 일했던 그 친구는 지역에서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했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터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는 그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지. 심지어 그 친구, 벽에 노트까지 메모까지 남겨놓고 갔어. 근데 그 메모들은 그냥 쓸모없는 내용이니까 무시하면 된다. 만약에 그 레시피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기 테이블에 있는 요리책을 참고하면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혹시 뭐 재료가 필요하면은 창고에서 갖다 쓰면 된다. 우리는 12시에 문을 닫으니까 문 잠그는 거 잊지 마. 오케이. 사장님이 전화를 했네요. 미리 다 꺼내놓지. 아, 씨발, 이런 요리 게임이었어. 이런 게임도 은근히 어렵던데. 헤이. 여기서 못 보는 얼굴인데 처음이야? 처음이겠네, 너. 나는 이런 밤에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지. 혹시 핫도그 하나만 한 접시만 갖다 줄수 있겠어? 잠깐만. 핫도그 갖다 주기 전에 내가 이 게임 칼 던질 수 있게 내가 이 게임 딱칼 던지는 거 있는 시스템 딱 확인한 순간부터 내가 하나를 정말 꼭 하나 꼭 정말 그 순간부터 하나 정말 내가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그거 하나만 할게. 반토하네. 어이 조심하라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하자. 혹시 모르지. 비켜. 아안 되네. 아쉽다. 이게 안 되네. 무다. 이게 안 되네. 칼 던지기 무한이네? 못 죽이네. 아쉽다. 아, 죽일 수 있었으면 갓게임. 죽일 수 있었으면 이제 개갓게임이었을 때. 핫도그를 만들어 줍시다. 못 죽이니까. 아, 갓게임이었으면 죽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일단 빵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한데, 빵과 햄. 이거 뭐야? 소세지. 놓으면 되나?
해야지. 내가 빵이 필요한데. 빵이 없는데? 뭔가? 아닌데? 아닌데. 빵이 없는 거지? 뭐고? 이걸 잘라야 되나? 혹시? 아니. 아, 여기 있었네. 와, 존나 게임 그래도 간단하네. 약 꺼져, 이거 먹어. 아, 씨발. 또 까탈스럽네, 이 새끼. 아, 이거 구워야 돼? 야, 여기다, 아, 여기다 구우면 되나? 와, 까탈, 이게, 게임 디테일 있다. 요리하는 디테일이 있네요. 근데 그렇게 막, 너무 막 디테일, 너무 디테일해서 짜증을 불러일으키진 않고, 적당히 디테일하네. 됐어? 이제 구운 거지? 난 디테일이 있어서 좀 재밌네요. 됐어. 야, 꺼져. 아, 정말 고마워. 맛있어 보이네. 여기, 잔돈은 가져. 재밌는데, 게임? 재밌는데? 그래도. 게임 괜찮아? 뭐, 지나갔죠? 내 알바 아니지만. 이건 뭐 가만히 있으면 되나? 손님 올 때까지? 칼이 무한으로 나오네. 죽는다. 잠깐, 얘는 혹시 죽이었나? 어이, 조심하라고. 근데 혹시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안 되네. 아쉽다. 무슨 그거 같다. 그, 페이트, 뭐, 아무튼 그 있잖아. 그, 페이트였나? 거기 보면은 무슨 칼 소환하는 있는데. 그거 같네요. 무슨 칼 엄청나게 쏟아 막 칼을 엄청나게 소환하는 애가 있던 것 같은데 그거 생각나네 갑자기 이거 무한으로 쏟아지는 칼을 보니까 아 아쉽다 죽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제가 개 갓겜 인증 갓겜 인증이었는데 어이 버거, 치즈 넣은 버거 하나 남았고. 치즈 넣은 버거 어떻게 만드냐? 햄버거에 패티에, 오케이. 알겠어. 자, 패티를 구워줍시다. 구워주고, 빵. 이거 뭐야. 라, 씨발. 빵이 아니네. 버거 패티. 빵. 아, 빵을 여기 있구나. 그리고, 버거. 그리고 치즈도 넣어야지. 아, 먹고 꺼져. 아, 씨발, 존나 까탈스럽네, 이 새끼 또. 고기가 너무 오래 구워졌어. 너무 진하게 구워졌어. 탔다는 거죠. 아, 씨발, 대충 처먹지, 씨발. 이거 이대로 못 굽나? 아, 안 구워지네. 하긴, 그러면 너무 날로 먹는 게임이 되지.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하다. 햄버거를 굽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햄버거에다 빵 넣고, 빵에다가 햄버거 넣고 바로 굽겠다는 그 발상을 했거든? 그런 발상을 했는데. 아, 하긴 되진 않겠지, 하긴. 치즈를 넣어줘. 야. 너는 생명의 은인이야. 어, 다른 누구보다 너 같은 사람을 원했다고. 여기 돈 받아. 내가 너를 위해서 작은 팁 하나만 줄게. 작은 팁을 줄게. 적은 팁을 줄게. 좋습니다. 재밌네. 다만 이게 공포게임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요리하는 재미가 있네요. 독특한 게임이네. 너도 한 번. Be careful with that. 조심하라고. 안 죽나? 얘도 안 죽네요. 아쉽다. 한 명쯤은 죽는 사람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하다 보면. 어, 커피 한 잔만 줘. 커피랑 버거랑 핫도그.
그리고 둘다 케첩만 뿌려줘. 빨리 좀 서둘러줘. 나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일단은 커피부터 줍시다. 아니네. 커피는 여기다 이렇게 하는구나. 왜안 나와? 아, 드랍도 해. 아, 씨발. 와, 개 디테일해, 게임. 게임이 진짜 디테일하다. 와, 이게 여러분, 이게 무료 인디게임인데, 이치아이오에서 받은 무료 인디게임인데, 무료 인디게임 치고 상당히 퀄리티가 있네요. 그냥 된가? 와, 이거 뚜껑도 올려줘야 되네. 와, 레전드인데, 게임. 야. 그리고 햄버거랑 핫도그. 패티가 여기. 와, 게임 진짜 괜찮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게 인디 게임이라고? 공짜? 믿기지가 않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아. 진짜 간만에 뭔가 좀 제대로 된 인디 게임. 간만에 좀 제대로 된 게임. 놀라울 정도의 완성도야. 뿌린 거야? 뭐? 아, 씨발, 케첩이 없었대. 케첩 뿌렸잖아, 근데. 이런, 씨발. 땅에 떨어진 거지만은. 너 봤니, 혹시? 야, 근데 땅에 떨어져도 1초를 알지? 1초만이 죽었으니까 괜찮아, 그냥 먹어. 그 케첩을 뿌려주라고 했는데. 케첩 뿌렸는데, 근데. 유주, 나 2킬. 와, 2킬을 해서 해야 되는구나. 와, 근데 이게, 와, 이것도 되네? 와, 이런 것도 되네? 와. 신기한데? 너한테 얘못 뿌리네. 아, 못 뿌리네. 얘한테는. Thanks for your donation, brother. 형제여, 그대의 돈에 황제께서 감사한다네. 가게 이용시 유의사항 주문 까다로울시 아이 띠발뜯기 주문 요나 까다롭게 하네 그냥 주는 대로 처먹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종종 칼이 날라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게 바로 5도 짜세 아르바이트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아, 이 야심한 새벽에 도네이션 받기 힘든데 말이죠.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어이, 고맙다고 알바. 네가 최고야.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근데 잠깐만. 너 뒤에 누구야? 없죠. 병신 새끼. 티네. 와, 씨발, 저 새끼. 돈안 내고 티네. 개새끼네. 와, 야발, 씹새끼네, 저거. 와, 저런 거에, 진짜 저런 어이없는 거에 당하면 진짜 알바 입장에서 개 짜증나죠. 여기 조심하라고. 이거 한개한번더 먹어봐라. 아, 못 죽이나? 아, 죽일 수 없나? 어떻게 죽일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아, 어떻게 죽이고 하면 죽이고 싶은데. 못 죽이는 거 아쉽네. 죽일 수가 없나? 진짜. 머리에다가 헤드샷 넣으면. 나는 비 냄새가 좋아. 핫도그에다가 레트위스랑 케첩을 줘. 그리고 차가운 소다도 줄래? 소다부터 줍시다. 야, 커피도 달라고 했지? 무한 핫도그. 먹튀가 레전드네. 이건가? 머스타드. 레트위스가 어딨냐? 여기다. 양배추죠. 양배추를 어떻게 읽더라? 발음이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양배추. 양배추를 저렇게 말하죠. 레트위스라고.
또 뭐 해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케첩, 아, 케첩 안 뿌렸네. 케첩 안 뿌렸다. 뿌려드려야지. 됐다. 고마워. 너한테 뭐 좀 부탁해도 될까? 물론입니다. 너 마지막에 근무했던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듣고도 여기서 일하는, 혼자서 일하는데 무섭지 않은 거야?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 모르겠는데요? 너 모르고 있었어? 예, 몰랐어요. 너 전에 일했던 그 사람은 내 친구였어. 사람들은 그가 미쳐가고 있다고 말했지. 어? 그 친구가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는 그 친구의 두 눈에 서려 있었던 두려움을 볼 수 있었어. 어쨌거나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다. 수고해. 뭐 있었죠? 방금 뭐 있었는데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칼이나 열심히 던집시다. 죽을 땐 죽더라도 갈 때 예술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죽을 땐 죽더라도 예술을 하고 가자. 얘도 안 죽네요. 얘도 안 죽어. 아쉽군. 그래. 내 아내가 방금 전에 날 떠났어. 그래서 이 가슴 아픈 고통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해. 맥주 다섯 개, 맥주 다섯 병만 줘. 차가운 걸로. 야, 받아. 아, 씨, 안 받네. 멍청 아저씨. 야, 받아. 뭐가 써있던 것 같은데? 뭐야, 이게. Don't trust him. 그를 믿지 마. 그를 믿지 말라는 게 누군데? 그를 사장을 그라고 말한 건가? 전에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 저걸 돈 트러스트미 이걸 남긴 것 같은데? 그를 믿지 말라고? 그 아까 전에 말했죠. 그 친구가 이상한 쪽지 같은 거 붙여놨다고. 사장이 전화로. 놈은 매일 밤 나를 집까지 따라온다.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도 이런 쪽지가 어디 또 있나? 미안, 아, 손님, 죄송합니다. 맥주 쳐 드세요. 진짜 웃기네. 손님 면상에다가 바로 맥주잔 던져서 깨트려버릴게. 진짜 웃기네. 고마워. 나중에 보자고. 자, 그럼 또 손님도 갔으니까 우린 예술을 할까? 예술을 하자고. 뭐야? 데이 2. 2일째야. 오케이. 후후. 내가 던졌던 그 칼들 아직 여전히 남아 있군요. 다 혹시 다음 날 되면 또 사라진가 좀 무서웠는데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군요. 핫도그랑 차가운 맥주 좀 줄래? 너야, 씨발, 너 먹튀지? 그 씹새끼지? 너, 씨발, 먹튀하고 돈 안 내고 먹튀했잖아. 너 돈 내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을 주지 않을 거야. 너 감히 너의 주인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거야? 너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야, 지금. 너는 여기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야. 그니까. 예술이나 합시다, 빨리. 칼의 예술. 아, 씨, 방해꾼 또 왔네. 일단 칼부터 맞고 시작하자, 일단. 칼부터 한 대 더 하자. 아, 죽일 수 없는 게 아쉽네. 너, 혹시, 악어들이, 혀를 밖으로 혀를 내밀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악어들이 씹을 수 없는 것도 알고 있니?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돌을 삼켜서 내부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 일부러 돌을 삼켜 악어들은. 오, 어쩌라고? 맞는 말이에요? 악어들이 실제로 돌을 삼켜요? 그거 진짜예요? 몰랐네요.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악어가 돌 같은 걸 삼켜서 안에서 그거 소화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돌을 삼켜요? 어쨌든 버거 두 개만 줄래? 하나는 양배추, 하나는 케찹, 하나는 머스타드. 아 씨발 존나 길네 씨발. 아 대충 쳐먹어 씹새끼야. 이게 길어. 아 햄버거. 아 위장에 돌이 있어요? 와 진짜였구나. 와 게임이 고급 정보를 주네요. 케찹과 머스타드 케찹도 뿌려주고 뿌려주고 머스타드 어딨어? 머스타드가 어딨냐 이건가? 이거 막 빠져. 아 씨발 오버쿡도 씨발 X같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근데 오버쿡도 씨발 뭔데 그냥 대충 쳐먹지. 아, 씨. 자 그리고 하나는 치즈에다가 양배추에 케찹. 치즈 양배추 케찹. 뭐가 나왔는데 관심이 안 갑니다. 뭐가 나왔는데 관심이 안 가가지고 그냥 무시할. 아 씨발 실세했다. 죽어야지. 일단 너 하나 공짜로 줄게. 날로 너 요즘 신선한 날 생패티 좋아하지? 먹어. 치즈도 넣어야지. 자, 나도 햄버거나 먹을까 오늘? 자, 꺼져. 정말 좋은 버거인 것 같아. 냄새가 좋네. 자, 다시 카레 예술. 아, 한 명쯤 죽지 않, 한 명쯤은 죽지 않을까, 그래도? 한 명쯤은 죽는 애도 나오지 않을까? 비어랑 핫도그. 일단 맥주부터 줍시다. 맥주가 여기, 이건가? 맥주. 그리고 핫도그, 머스타드에 케찹. 머스타드. 아, 꺼져. 너 혹시 어제 차량 사고로 죽은 그 남자에 대한 소식 들었어? 그 친구의 아내가 그를 다른 놈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를 떠나고 바람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다고 해. 그러니까 너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라.
수고해. 어제 걔 아니야? 어제 그 아내가 떠났다고 한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아닐까? 아, 그 친구 그러니까 술 다섯 병 시켰잖아. 걔네 그럼. 에휴. 이러면 또 찝찝하죠. 주인공 입장에서는.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공은 잘못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어쨌든 찝찝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칼 한 대 더 하자라 너. 칼 하나 더 하자. 커피 하나만 플리즈. 커피 하나만 줘요. 오늘 밤새도록 공부해야 되니까요. 주문이 와, 나 알바하는 분들이 주문 간단간단한 거 좋아한다고 그랬거든. 내가 어떤 분한테 왜 그런지 알겠다. 주문이 좀 길어지. 주문 간단한 커피 주문 오니까 이렇게 편해. 이렇게 기분이 좋네. 커피도 혹시 터지나? 아 씨발 커피도 안 터지는 줄 알았네. 커피가 터지네. 아. 고마워. 고맙다고. 그나저나 나 이 가게에 얽힌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어. 그 이야기들이 사실이니? 너도 그것들이 보이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야. 모르면 상관없어. 신경 쓰지 마. 나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이미 늦었네. 수고해. 그 잔돈은 가져. 칼 한 대 더 하잖아. 치즈랑 치즈 넣은 버거 한 개랑 차가운 맥주 하나 주세요. 오케이, 일단 맥주부터. 아이 죄송합니다 손님. 손님 죄송합니다. 자, 손님 죄송합니다. 손님 또 미끄러졌네. 죄송합니다. 아 씨발. 아 젠장. 칼을 하도에 던져가지고. 맥주를 던졌는데 칼에 맞아가지고 터졌어. 아 존나 웃기네. 젠장아. 아이 봐라. 그리고 치즈 넣은 버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존나 웃기네.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칼을. 맥주가 터졌어. 아 이거 일단은 땅에 떨어진 햄버거 갖다 주고 땅에 떨어진 패티로 빵을 만들어 줍시다. 보셨겠지? 오케이 고마워. 여기 조심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친구. 그러게 요즘도 24시간 주문을 받나? 뭐야 저건? 내 알바 아니고 칼이나 던집시다. 비 케어풀. 조심하라고 지금. 혹시 너 피자랑 관련된 농담 하나 듣고 싶지 않아? 신경 쓰지 마. 너무 치즈하니까. 너무 뭐라고 하냐 저걸. 치즈 아 뭐라고 하지 이걸? 너무 질기니까. 아씨 존나 노잼. 심노잼이네. 심노잼 개그했어요 부장님이. 아무튼 커피 한잔 줘. 그리고 핫도그에다가 케첩 뿌려서 주고.
햄버거 패티 좀 갖고 와야겠는데? 미리 던져놓자. 필요한 재료들 다 던져놓자. 세상 웃기지 않아요? 이런 짓거리는 거의 어디 모두 어디 인도 인도의 가장 더러운 음식점에서도 이런 짓거리는 안 할 듯. 인도에서 가장 더러운 음식점도 이렇게 땅바닥에 재료 던져놓고서 요리 준비하진 않을 것. 뿌려달라고 했던가? 그쵸. 아, 개미어 커피. 아, 커피도 줘. 알았어. 커피도 줄게. 아, 씨발, 그게 없네. 다 떨어졌다. 그거 뭐지? 드립 내는 그거 있잖아. 이거. 미리 좀 챙겨놔야겠다. 게임이 근데 이게 간단함, 좀 디테일이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테일로 재밌게 만들었네요. 좀 인디게임이 그러기가 어렵거든? 좀 인디게임이 뇌절하기 쉬운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자들이 열정만 가지고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고 약간 베테랑 프로로 배운, 프로토스처럼 배운 게 아니니까. 아, 죄송합니다. 프로토스, 내 말은 프로토스가 아니고 프로. 죄송합니다. 프로처럼 배운 게 아니니까 인디 개발자들이. 그래서 좀 뇌절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게임은 딱 뇌절 안 하고 적절히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고마워. 여기 돈 여기 있어. 아, 다시 칼의 예술을 하자고. 끝. 3위차네. 데이 3. 조심하라고. 한 번 더 맞아. 너 아직도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이 잡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 그 돈도 잘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소다랑 버거 하나만 줄래? 소다. 버거. 땅바닥에 있는 거 그냥 주워다 버리고. 레전드네. 이게 존나 웃기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있는 음식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걸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 있다고 생각. 존나 웃기지 않아요? 치즈가 없는데? 뭐야, 치즈 없다면서. 야, 너 씨발 장난하냐? 씨발. 야, 너 씨발 에브리띵 위스 에브리띵 하면서 그냥 어? 아, 그냥 아무거나 달라면서 존나 어이없네. 쟤 무슨 씨발 치즈 말하지도 않았으면서 피치즈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 어이가 없네. 치즈 어딨어? 야, 먹어. 뭐지? 아, 죄송합니다. 위스 에브리띵이었군요. 아, 내가 잘못 읽었네요. 위스 에브리띵이죠.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넣으라는 뜻이죠. 아무거나 갖다 달라는 게 아니고. 애니띵이 아니고 에브리띵이었네. 내가 잘못 봤네요. 내가 잘못했네. 미안하다. 야, 미안합니다, 손님. 제가 잘못 봤군요. 미안합니다. 미안한 의미에서 칼 하나 가지세요. 아, 밑 에브리띵이었네.
다 넣었지? 고마워. 내가 강박 증상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니면은 너무나도 많은 너무 많은 공포 영화들을 본 걸까? 그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 사실 이 주변에는 소름 끼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어쨌든 조심해 친구. 너도 조심해 친구.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래, 나야 사장님. 나야 사장이야. 나야. 누군가요? 사장이 아니네요. 누구세요? 혹시 왜 전화하셨나요? 두 눈 뜨고 자라고. 미친놈이네요. 어이, 커피 두 잔. 그리고 핫도그. 양배추랑 머스타드 뿌려서. 네, 알았어. 핫도그. 하고, 던지고, 커피도 이때 끓이자. 다 던져놨어, 진짜. 핫도그. 핫도그 뭐라고 했지? 레티스랑 머스타드. 양배추에 머스타드. 양양하게 뿌려주고, 일단 이거 먹어. 그리고 컵을 덮어서 줍시다. 아, 씨발, 커피 두 잔이라니까? 커피 두 잔이 나오네. 깐깐해. 땅에 있는, 땅에 무슨 유기농 농장도 아니고 땅에서 던져놓은 재료들로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하는. 너 혹시 나비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혹시 나비가 어쩔 수 없으면 피를 마시는 것도 알고 있니? 나비가 피를 마신다고? 뭔 소리야? 나는 언제나 나비들을 보면 소름 끼치더라. 어쨌든 여기 돈 있어. 나비가 피를 마신다고 하네요. 옵션이 별다른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피를 마신다는데? 저 친구 말로는. 저것도 진짜야? 네. 씨, 깜짝 놀랐네. 살짝 놀랐다. 그냥 놀란 건 놀란 거고 나의 일은 계속됩니다. 땅에 다 던져놓자. 일하기 편하게. 네. 두 핫도그 두 개요. 양배추와 머스타드 소스 낭낭하게 뿌려서 핫도그 두 개. 고마워요. 경찰이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고 해요. 여기서 있던 사람 시체 말이에요. 내 친구. 보고에 따르면은 그 친구 50번이나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하네요. 그 친구의 몸은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원에 그 덤블들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 비 내리는 밤에 이 장막빛 속에 썩도록 썩어가고 있었대요. 썩어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 내 친구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죽을 이유는 없겠지만요.
저기 잔돈은 가지시고 부디 몸 조심히 안전하게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오. 너도 그들이 보이지 않아? 너도 그들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당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는 게 보여. 너 빨리 이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너 네가 이렇게 일할 만큼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일이 아니야. 어쨌든 맥주 하나 줄래? 너도 맥주 하나 마시는 게 좋겠다. 손님들이 이게 하나같이 미친놈들만 오네. 고마워. 그리고 잊지 마. 너는 여기 혼자가 아니야. 나 또한 그들을 가끔 보곤 하니까. 어쨌거나 몸 조심해. 미친놈들만 있네, 손님이. 뭐 할렘가인가, 여기? 뭐 할렘이야?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아? 뭐 할렘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많을까? 라고 하지만은 여기 제일 미친놈이 여기겠죠. 음식 재료를 바닥에다 다 쏟아 던져놓고 칼을 여기에 제일 미친놈이 여기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아 존나기네. 오케이. 너를 위한 좋은 소식이 있다. 너를 위한 좋은 농담이 여기 있다. 핫도그가 왜 그의 와이프랑 결혼했는지 알아? 왜냐면은 왜냐면 그 와이프는 좋은 번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내가 알기론 번이 저게 그냥 빵 패티를 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거 핫도그 패티를 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저 번이 그 속으로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냐 그 갑자기 생각 안 나. 궁둥자 바다. 궁둥이를 버느라고 저렇게 하는 것도 알고, 맞나? 아무튼, 그래서 그, 한마디로 동음 이의어거든요. 번, 저 단어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한 씹 노잼 개그였네요. 어쨌든 맥주 하나만 줘. 맥주 하나랑 치즈 버거 하나. 그거를 이용한 씹 노잼 쓰레기 같은 개그였네요. 그리고 치즈가 여기 있구만. 뭐 저런 거 흔하죠. 일하다 보면 저런 거 많이 보잖아, 여러분. 네. 치즈 그리고 버거에다 치즈. 맥주 달라고 했지? 맥주 버거. 고마워. 어이 고마워. 힘내. 자, 다시 시작된 예술의 시간. 아, 씨발, 예술을 방해하네. 아, 뭐야, 이건? 뭐죠, 이거? 비비가 만들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야 엔딩 갑자기 갑자기 급전개 뭐야? 이 급전개는 뭐죠? 왜 the game is over? Very unexpected ending. Some kind, some burn.
some box was there, and in the box some dynamite, and then the dynamite exploded, and the end. 이거 다 읽었으니까 빨리 넘길게요. 또 다른 버거. 이거 마지막 날이 다시 시작이네요. 쏘다. 버거. 아무거나 다 넣은 거. 아, 근데 씨발. 아, 씨발. 내가 한 그 예술. 아, 나의 칼의 예술. 칼의 예술이 사라졌잖아. 아, 이런 개 어이없는 얼탱이가. 존나, 엔딩이 존나 어이없네요. 나의 칼의 예술이 다 없어졌어, 씨발. 아, 나의 아티스트. 아티스트적인 나의 칼의 예술 작품 다 없어졌네. 아. 아, 씨발. 컨티뉴가 이런 진정한 컨티뉴가 아니잖아. 가짜 컨티뉴지. 아, 존나 어이없네. 나의 그 칼의 예술이 다 사라지다니.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나의 칼의 예술이 없어지다 없어졌어. 일단 한 판만 다시 해볼게요. 혹시 다른 엔딩을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엔딩이 어이가 없으니까 보니까. 칼의 엔딩, 아, 칼의 엔딩이네. 뭐, 그, 아무튼, 엔딩을 다른 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저거를 안 연다던가. Yes, everything just blew up and the game was over at that moment. 야, 꺼져. 아, 씨발, 치지 않았어. 아, 이런 미친, 씨발. 아, 존나 귀찮네. 치지를 안 넣다니. 아, 이런 실수를. 칼칼칼칼칼. 뭐냐? 고마워. 수고. 다시 칼의 예술 빨리 하자. 속도를 내서 다시 꿀을 하자. 칼의 예술. 아, 하지만 역시 그 이틀을 동원해서 했던 그 예술을 따라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네요. 아쉽다. 존나 멋있었는데. 야, 손님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이거 좀 하고. 그래도 좀 데코레이션이 있어야지. 가게 인테리어에 데코레이션이 있어야 좀 손님도 기분 좋고 나도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커피 두 개. 핫도그에 머스타드랑 핫도그 패티 어딨냐? 아, 씨발. 던져서 부셨어. 아, 이런.
핫도그에 케첩 머스타드. 핫도그에 뭐라고 했지? 핫도그에 양배추랑 머스타드. 아, 두 개야, 두 개. 아, 이 새끼, 많이 더 먹네. 많이 더 먹네, 이 새끼.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거든? 아까 전에 무슨 폭탄 같은 게 있었죠? 이제 엔딩이 하나밖에 없는 엔딩일 수도 있지만은, 멀티 엔딩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켜봤어요. 과연 여기서 결정되겠죠? 얘기할 수 있네. 하지만 얘는 맥주 하나만 갖다 주면 되게 편하죠? 오. 버거에 치즈, 치즈버거. 그리고 치즈버거. 아, 씨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 열면은 터지거든? 냅둡시다, 그냥. 못 나가나? 전화는 못하고. 나갈 수도 없고. 기다리다 보면 되겠죠. 무조건 열어야 되나? 엔딩 하나밖에 없나? 근데 폭발사단 엔딩은 너무 말도 안 되지. 이게 엔딩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게 저런, 저 폭발사단 엔딩밖에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정상적인 엔딩이 있을 것 같은데. 멀티 엔딩으로. 이게 다라고? 진짜라고? 그래? 아, 열 수밖에 없네. 오픈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데. 그렇다고 칼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 엔딩이 이거 하나밖에 없나봐. 멀티 엔딩 게임 너무 엔딩이 아까 전에 이게 이 엔딩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른 엔딩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혹시 다시 한번 해봤는데 그냥 이게 마지막 엔딩. 이게 그냥 진 엔딩이고 이거 엔딩밖에 없나봐. 다른 방법이 없나봐. 아니 뭐 다른 힌트가 있나? 이게 마지막에 이게 엔딩인가 봐.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뒤지는 게 엔딩이었다. 자, 뭐 나쁘지 않은 게임에서는 엔딩이 조금 너무 아쉽긴 하지만은 인디 게임치고 정말 참 나는 재미도 있었고 유리 만드는 재미도 쓸쓸했고 나는 뭐 점프 스케도 있고 했네요. 좋았습니다. GG.